제가 볼 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1번이었을 거예요. 조금 1번? 더 어렸을 네. 때는. 그냥 제가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네네. 이거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지금은 제가 조금 컸다고 네. 저한테 이제 딜을 해요. 아. 그래서 몇 번? 그럼 5번? 5번. 5번. 엄마에게 이런다고 협박을 하면서 장난감이나 기타 등등을 요구한다. 저한테 거래를 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딜을 잘해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은율군이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 슬쩍 주머니 넣는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러진 않으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설마, 그건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은율금.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책장에서 아빠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 슬쩍 주머니 넣는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러진 않으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설마, 그건 아니야. 나는! 구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 구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 야! 편집으로 갑니다. 편집으로. 야! 이유를 편집으로 해!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유. 왜? 아니, 쟤가 왜 저래? 은유가 왜요? 왜냐면요. 아빠가 술 취했을 때 엄마가 돈을 슬쩍 뺏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빠 돈을 뺏어가도 아빠는 물릴 것 같아요. 야! 잠깐만, 너는 그렇다고 치고 엄마도 아빠 돈 빼갔어? 아, 충격인데. 은유라, 너 아빠 돈을 그렇게 몰래 한 장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뭐야, 장난감. 장난감. 그런 게 많지. 그러면은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몰래 슬쩍 해서 장난감. 아이, 아빠는 싼 것만 사주잖아. 그리고 싸구려. 아 근데 아, 어릴 때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좀 빼냈고. 저는 와이프였구나. 경험 많아요. 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이게 노하우가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만 원짜리가 많은 날은 꼭 만 원 중에 빼야 되고 5만 원권이 많은 날은 5만 원에서 빼야 돼. 상습범이야 상습범. 본인이 그런 게 아니네요. 아, 이거 집에서도 조심해야겠군요. 자 다음 도전팀 누굽니까? 신영일 씨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왜 네 팀 맞출 것 같아? 아 그럼요. 저는 저 작은 행동만 봐도 네. 귀신같이 심리를 알아요. 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제 앞에 TV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돌려달라. 아. 그리고 제가 어디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와서 제 위치를 확인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 화장실 가는데 혼자 안에 들어있으면 무섭잖아요. 아.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가 들릴 수 있나. 아. 아. 네. 자,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아빠가 한 얘기가 맞아요? 네. 문제 주세요. 친한 친구가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한빈이 과연 어떻게 할까? 1번, 나쁜 행동이므로 주인 아저씨에게 바로 얘기한다. 2번, 친구니까 그냥 모른 척한다. 3번,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한다. 4번,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5번, 눈 감아줄 테니 반씩 나눠 갖자고 한다. 작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아, 이걸 가지고 딜을 해요? 아니, 그냥 지우개니까 반대로 나눌 수 있어. 사실 학교 문방구에서 저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거 하는 사람이 막 되게 잘난 애 같고 그렇지. 용감해 보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은율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은율군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친구를 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애가 절 때렸는데요. 그래서 엄마가요 티를 놀지 말지! 어? 티를 놀지 말지! 그랬어요. 어머님이 아주 날카롭게 얘기해 나와요. 근데 이게 분부대가고 아주 날카롭고 힘듭니다 제가. 아주 힘들게. 이제 도훈 군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할 거예요. 도훈이가 도훈이 멋지네. 그래, 말을 잘하잖아. 리원 양은요? 어떻게 할까요? 3. 3번이 뭐죠?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에게 설득한다. 네, 설득한다. 설득 당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 친구가 너도 해봐.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어떻게 할게요? 1번. 1번. 나쁜 행동이므로 얘는 무조건 부자들이야. 신고 정신 하나는 최고야. 내 눈에 보름 톡톡 다 가는데. 신고해버리는. 우리죠. 현도 형. 3번. 현도 군. 3번. 아, 다시 가자 놓으라 친구 설득한다. 왜요?
아,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다시 가져. 그렇죠.